이번에는 어떤 음식이게요? 제가 그 이 방송을 하면서 분식집을 한 4, 5군데를 이렇게 소개해드린 것 같아요. 근데 여기는 정말 독특한, 정말 자기만의 그 특징을 살린 그런 분식집입니다. 이름하여 오징어 치즈 떡볶이. 오징어 한 마리를 통째로 누이고 보글보글 끓여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숨겨진 그것을 꺼낼 차례입니다. 이렇게 오징어 한 마리. 아이고, 오징어 밑에서 뭐가 막 나와요. 와우, 치즈가? 자, 한번 그러면 배를 한번 갈라보도록 할게요. 촥, 가운데로. 와우, 왜 이렇게 그 오징어가 뚱뚱하게 이렇게 누워있나 했더니 모짜렐라 치즈, 파스타가 이 안에 하니 숨어있습니다. 완벽한 나의 떡볶이. 탱글한 오징어와 쫄깃한 밀떡의 식감,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. 그래요, 그 맛을 제가 느끼고 있답니다. 빨갛지도 않은 우리가 그 평소에 보던 그런 떡볶이. 이건 도대체 무슨 퓨전 맛이 날까 싶었는데 떡볶이 맛이에요. 막 이렇게 생소한 또 이렇게 음식 맛이 또 날까 싶은데 떡볶이 맛이 그대로 납니다. 와우. 애월읍 상가리 하가리에서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여러분의 먹방 충신 좌선생, 앞으로도 열심히 먹겠습니다.